그럴 수가 있어? 내 딸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? 지은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하냐고! 진정해. 어? 진정하자. 진정하자. 당신 뭐 하고 있었어? 애비라는 사람이 딸 정신 이렇게 될 때 뭐 하고 있었어? 미안해. 마사지 받는다던 애가 왜 국도에서 사고를 당해? 얘, 우리 지연이 아닌 거 아니야? 어? 그게 무슨 소리야? 그렇잖아. 얘 좀 봐. 얘가 우리 지연이야? 우리 지연이가 저렇게 생겼어? 얘. 우리 지연이 아니야. 아니야. 지연 엄마. 아니야. 지연 엄마. 아니야. 당신까지 왜 이러냐. 아니야. 그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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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시인정 비켜 비켜. 온도 딱 맞게 식혀줘, 식는다. 어머니, 이거 한 그릇 안 드시면 저희들 아버님한테 죽어요.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? 넌 내 말이 우습냐? 당장 가! 아버님. 어디서 사흘째 냄새 풀풀 나는 옷 입고 내 딸 옆에 붙어 있어? 씻고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. 장기전 될 거야. 그러니까 가서 밥 먹고 씻고 잠도 자고 옷도 갈아입고 해. 회사도 나가보고. 아버님은요? 여긴 당분간 내가 있을 거다. 고마워, 씨. 그 송희경 씨 퇴근시켜주자. 앉으세요. 아닙니다. 형, 어서 오세요. 어떻게 식사하셔야죠. 송혜경 씨. 아무것도 못 드신 얼굴이라. 병원 어쩌고 왔어? 나 술 좀 마시자. 그래. 갖다 줄게. 와인 말고